골든타임 취재기자 김예원입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심장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골든타임 취재기자 김예원입니다.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심장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을 직접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최유석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지금 57세고요. 지금 하는 일은 자활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Step by step. 그렇다면 심장병의 존재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나요? 2년 전에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깨도 사실은 그 전에 안 좋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치료를 안 하고 가슴 통증이 이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온다 생각하고 약으로 정형외과 가서 먹었는데 쓰러진 거예요. 제가 중간에 12월 달에 쓰러졌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거의 사망한 거죠. 그래서 119 구급차가 와가지고 빈센트 응급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심폐소생술 하고 전기 충격기 하고 해서 깨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깨어나서 수술을 이제 한 거죠. 심장이 빨리 뛰는 부정맥이 있대요. 언제 어떻게 순간에 또 심장이 멈출지 모른다. 제세동기를 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혈관을 뚫게 됐죠. 그 막혔던 혈관을.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한 거죠. 2년 전이니까 수술한 지 1년 한 3, 4개월 됐네요. 그러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느끼셨던 생각이나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또한 힘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한번 쓰러지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아 사람이 이게 건강을 듣기 장담할 게 못 되는구나.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심장이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느껴서 갑자기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미리 알았더라면 대처를 했을 텐데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 한국심장재단 지원을 받아서 수술을 하셨다고 들었고 한국심장재단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리고 지원을 받으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비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담당 교수님 저 수술했던 분이 이제 면담을 하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 빈센트 병원이라는 곳이 사실 거기에 그 복지사가 따로 돼 있어요. 천주교 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지사 분을 소개시켜줘서 그분한테 이제 연락이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뭐 특별하게 제가 아쉬웠던 점 심장 재단에서 뭐 불편한 점 뭐 그런 것은 전혀 못 느끼고 그냥 감사하고 고마웠죠. 사실은요 심장재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수술하고 치료 후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전에는 이제 걷다가 쓰러지기 직전 증상을 봤을 때 한 100m, 200m 가면은 통증이 와요. 근데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 그 다음에 숨쉬기가 너무 편안해요. 그 전에 약간은 걸어갈 때 중간에 진짜 걷다가 쉬어야 돼요. 그런 현상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너무 좋죠. 그러면 그 혈관, 막혔던 혈관도 다시 다 뚫린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혈관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오래 전에 막혀져 있는데 두 군데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뚫고 나서 혈관 안에 스탬프를 두 개 지금 박아놓은 상태죠.
그러면 수술 후에 따로 관리하고 있거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병원에서 조제해주는 그 약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꾸준히 그것은 아마 평생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일단은 약을 잘 먹어야 일단은 혈관이 맑아진다 해갖고 그 약 첫째는 그 약을 잘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지방 성분이 많은 거 예를 들면은 뭐 튀김 종류라든지 그러니까서나 기름 종류 음식들을 피하라 해갖고 많이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야 혈관이 맑아진다니까. 그래서 야채 위주로 식단 관리를 주로 하시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네. 심장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심장병이라는 게 제가 이제 살면서 물론 누구나 다 처음 다 겪게 되는 것이지만 예방책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은 가슴에 통증과 숨쉬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 얼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해요. 이왕이면은 자기 건강을 자기가 조금 지켜가면서 심장병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아직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심장병이라는 게 평생 가는 병인 것 같아요. 심장병을 앓고 있는 가족분들은 굉장히 음식 조절 그리고 가벼운 운동 오지 않도록 애써주시는 게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심장재단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